This world the way you look at me. 어? 여긴가? 어? 여기다! 뭐야, 멋있어. 어머, 인테리어 우리, 너무 잘하셨는데. 우리 어. 둘이 여기서 삼겹살을 소주 한 잔 진짜 그러고 싶다. 어머, 사람 많네. 아니, 우리 한번 인사 좀 잠깐 하고 언니부터 들어가세요, 지금. 염을 들을게요. 저희 두 명입니다. 아, 여기가 석천 오빠랑 또 인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어? 언니, 저기 그 뮤지컬 배우님들이신 것 같은데? 어, 여기 들어가도 되나? 어. 어, 배우님! 배우님! 배우님,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어, 너무 영광입니다! 남편도 서울대. 아, 남편은 연대, 그죠? 네. 잘하는 신촌 가서 먹고, 넌 내가 필요해. 와, 좋네. 필요해서. 오, 너무 영광입니다! 식사하고 계셨구나. 저희 잠깐 여기 앉아도 돼요? 아,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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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잠깐. 저 완전 팬이에요. 어, 저는 정말 유튜브 그 두 분 부르신 거를 항상 저장해놓고 어머, 웬일이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 앉으세요. 앉아, 앉아요. 너무, 앉을 수가 없어. 어떡해. 얼굴이 너무 조그마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뭐, 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프로냐면요. 밥이나 한잔해라고 동네 친구들 막 이렇게 불러서 네네네. 밥 먹으면서 토크하는 그런 프로인데 아, 이 가게가 석천이 오빠가 얘기한 가게 저희가 둘러보러 왔다가 아, 진짜요? 이렇게 돈을 뺀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아, 진짜 제가 되게 애기 잘 갖고 싶 갖고 싶었던 안경을 딱 쓰고 왔어요. 이 최신상 이거 완전 최신상이네. 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아, 받고 싶었어요. 이거 야,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보내드려야지. 아, 땡큐. 느낌이 좋으세요. 진짜 나이스. 너무 잘 어울려. 남의 거 이렇게 막 써보고 어울리시다. 주책이네요. 저 맨날 이러다 혼나잖아요. 집에 가서 안 그러나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 두 분은 부부 안 같아요. 연인 같아. 연인 같다. 연애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애기 잘 커요. 어, 주환이, 주환이. 천재, 천재. 아니에요, 아니 우리 나라. 아빠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첫째, 첫째. 하지 마. 이렇게 다 넷이 중구난방이어도 되는 거 저희 계속 이렇게 방송해요. 늘 이렇게 해요. 두 분 어디 사세요? 아, 저희 여기 한남동. 걸어서 한 8분? 10분 거리? 거기 그 아침 먹고 가야지 나온 그 집? 주책이다 정말. 아, 좋은 데 살면 좋죠. 맞아요. 아니 근데 두 분은 어쩌다가 한남동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신 거예요? 데이트할 때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서 막 집 보러 다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옛날. 데이트를요? 네. 진짜 옛날 찐으로 정말 좋다. 그 부동산 하도 많이 다니니까 부동산에서 이제 저희가 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집이 공매가 있다 그래서 공매로 시작하게 돼서 저희는 그냥 처음에 철의마을에서 계속 살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네. 여기 한남동에 오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어쨌든 한남동 주민이시니까 뭐 알고 계신 맛집 같은 거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아, 황태로라고 수천연병원 길 건너에 진짜 진국 황태로 우려낸 해장국집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사실 한남북엇국이 더 유명한 거야. 거기보다 더 진해요? 거기는 다양한 메뉴가 다 맛있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메뉴가. 그게 맛집이잖아요. 네. 맞아 맞아. 칩스라고 여기 길 건너에 거기에 타이 누들 고기 진짜 되게 맛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들이랑 같이 거기 갔다 왔어요. 네. 어, 저는요 식사라고 아, 어, 진짜 거기 진짜 맛있어요. 양고기 집인데요. 거기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구워주시는데 기름이 좀 있어서 부드러운 데가 있고 기름이 적어서 담백한 데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먹으면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아, 드셔보세요. 네. 저희 이거 먹는 거 입도 못 댔어요. 두 분 오셔가지고 소연이 안 먹으면 예민해지거든요. 아, 아우, 막. 왜 이러는 거야? 나 지금 나 죽이는 방송하는 거지? 왜? 아니, 너무 애정이 느껴져. 말 애정이 아니라 근데 두 분은 전혀 안 싸우실 것 같아요. 완전 싸워요. 좀 전에도 싸우고 있었어요. 예. 에이. 진짜예요. 안 싸우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안 싸우는 거지. 저희 자주 많이 싸우고요. 진짜. 이제 안 싸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노래하기 전날. 그 다음날 이제 사랑의 입김창을 불러야 된다. 이러면 정말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눈을 보고 사랑한다는 노래를 해야 되니까. 맞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같은 작품을 하는데
아내분이 다른 분이랑 키스시는 애라 하잖아요. 아~ 그럴 때 우와 되게 신기하다. 아니 근데 저는 주로 조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키스씬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김준 씨 주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로 키스씬 이쪽에서 많이 하고 저는 키스씬 못 해본 지가 이제 거의 뭐 한 7, 8년. 두 분이 같은 무대에 선다는 게 되게 부러워요. 저는 이제 네. 사업하시는 분이라 전혀 이런 걸 몰라요. 왜냐면 제가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집에 갔는데 그 PD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너무 짜증이 났는데 이래도 모르잖아요. 공감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 PD를 설명을 하고 또 어떤 감독을 설명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두 분은 아까 걔 이런 얘기를 할 때 서로 이제 아니 저 근데 이 사람은 공감을 안 해줘요. 그래요? 에이. 완전 티? 완전 티. 완전 티? M문자 티. 와.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구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막 이러고 의외인데요? 그러고 욕하지 마. 욕하면 너만 더 힘들어. 그치.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가끔은 그냥 그랬구나. 왜 해줘야지. 가만히 해요. 가만히 듣고 그랬구나, 있어요. 그랬구나 한 12년 전에 하고 안 해요. 와 12년 전에 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오히려 이제 저는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같이 막 이렇게 해줬으면 또 너무 가벼워 보이고 그랬을 그렇죠. 것 같은데 맞아, 오히려 맞아. 그걸 눌러주니까 저도 10번 할 거 5번만 하게 되고 거의 삶 자체는 오빠예요. 네. 오빠. 네. 인정합니다. 연상 연하의 또 이게 또 매력이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래요? 보기 좋아요. 근데 소연은 네. 오빠 좋아해요. 오늘 무슨 왜 이러는 거야? 저 부부 토크쇼야 지금? 아니 지금 맛집 찾아다니신다잖아요. 아니 선생님 오빠 좋아요. 선생님 그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정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나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잖아요. 아니 우리 괜찮은 거야? 이렇게 정신 다 빼도 잘 수습될까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었어요. 잠깐 만났는데 너무 이렇게 잘 토크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두 분. 아니에요. 저 영광입니다. 쉬시는 진짜. 중에 우리가 여기서 놀고 싶다. 진짜 놀다 가고 싶다. 진짜. 어머 어떡해. 그럼 우리 넷이 셀카 하나 찍는 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당신이 앞에 가서 들어. 그래요. 내 누나. 와 진짜 이렇게 정신없어도 되는 건가?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 둘.